얼마나 깎았어? 1,000원. 이런 미치. 야! 이렇게 해서 크리스 이슈.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 이슈의 크리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혼자 외롭게 앉아 있어요. 덩그러니 아무도 없이. 아, 진짜 완전 허전하다. 어떻게 지낼까? 내가 혼자 하겠습니까? 예, 혼자 이 털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제가 저보다 아주 잘 되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은. 이분 알아요. 네. 이분, 이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제가 정중히 불러보겠습니다. 예. 하이! 하이! 우리 딸! 아빠! 댓!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 어머, 오랜만이에요! 진짜, 롱타임 노시! 와, 진짜. 아빠 잘생겨졌어. 에이, 한국말 안 나오네, 이제. 저번에 우리 영상 올린 거 봤어요? 봤어. 너무 재밌게 편집을 하고. 근데 나도 보면서 뭔가 아줌마 같다. 아, 진짜 찐 아줌매. 어디 아줌매에서 보여 하고 왔냐, 길에서.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아무튼 오늘 그래서 딸내미 모시고 우리 아주 이런저런 토킹을 봐서 모로코 토킹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잘 모르니까 사전 준비 좀 하고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어머, 아, 진짜 공부 많이 했나 봐. 아줌마가 자지 마. 아, 편하게 해. 아, 나는 진짜 사실은 동네 아줌마들은 친해. 아, 그러니까. 나 진짜 막 지나가면서 어머, 미소 쓱쓱. 아, 아줌마 나왔어. 막 때리고 그래? 어머, 미소 진짜. 어머, 오늘 예쁘네. 그래서 어머, 아줌마 더 예쁘네요. 왜 예쁘시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아, 아직 왜? 27인데. 아, 뭐 어때? 아직 시집도 안 간 여자가 좀 그러네. 그 남자친구 만나면 갑자기 남자친구 어머 남자친구 왔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맞아. 조금 그러니까 신비스러움을 유지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아빠 좀 가르쳐줘. 그냥 외우는 척 해봐. 외우는 척. 아, 하이. 오. 어. 오. 아, 하이. 하이. Nice to meet you. 아, nice to meet you too. 아, you have such pretty eyes. Thank you. 와. 어머, 감사해요. 그냥 나와. 그냥 나와. 한국 아줌마였어? 아니에요. 나는 이거 조금 똑같으면 좋아. 여러분 혹시 추천 있으면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자, 사전조사 했더니 1번 재래시장 재료 살 때 흥정하잖아. 흥정 문화. 한국이랑 똑같아. 똑같아? 완전 똑같아. 아, 네? 모로코에서도? 모로코에서 진짜 똑같아. 근데 이것도 너무 재밌어. 엄마가 아, 근데 어머니들이 다 그런 것 같다. 나 엄마 진짜 슈퍼우먼인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슈퍼우먼. 잘 깎아? 완전. 만약에 깎기 신이야? 진짜 만약에 어떤 물건 만 원이었잖아. 그래서 엄마가 만 원? 그냥 4,000원인데? 그래서 내가 진짜 엄마 만 원이야. 바로 60% 깎아. 그래서 진짜 엄마 아니야 4,000원이야. 가게 있잖아. 그냥 3,000원으로 하고 있어. 나 그냥 가게로 해서 갑자기 아저씨가 알았어, 그냥 5,000원 해줄게, 5,000원. 아, 4,000원. 4,500원 해줄게, 4,500원. 아니, 상상이니까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4,500원 해줄게, 그래서 엄마가. 그래, 알았어, 4,500원. 그래서 나 진짜 엄마, 나 이렇게 엄마를 봐. 나 신이셔. 와, 대박. 엄마 진짜, 난 못해. 나는 진짜 못해. 그냥 아저씨가 만약에 그냥 1,000원으로 깎아주겠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저씨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얼마나 깎았어? 1,000원. 이런 미치. 야! 이렇게 해서 왜 엄마 그래서 야 하지마 다시 가자. 야 우리 딸한테 9,000원을 팔았지. 그래서 네 이거 그냥 3,000원인데요 뭐 이렇게 해서 아닌데요 아줌마 아주머니 이거 아닌데요. 아이 간이 보통이 아니죠. 완전. 엄마는 나 엄마한테 많이 배웠죠. 애스타일이에요 어머니. 근데 나는 어머니. 진짜 엄마처럼 뻔뻔하지 않아요. 엄마 진짜 뻔뻔하는데 나는 엄마처럼 뻔뻔하지 않아요. 그 급이 아니야. 완전 나중에 한번 봐봐. 아줌마 되면 엄마처럼 될걸? 완전 뻔뻔하셔. 파일이나 이런 거 그래서 어머 야 그냥 더 줘. 두 개만 더 그래서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아주머니. 그래서 아이고 이거 그냥 먹을게요. 그 현장에서 이거는 먹고 이거는 집에서 먹고. 아, 진짜. 저거 딸내미 주고. 맞아요. 우리 손자도 챙겨야지. 진짜. 손자 하나만 줘. 손자 불쌍한데. 우리 엄마 보고 싶다 지금. 진짜 어머니 I love you 그 모로코 말로 한마디 해줘. Mama can break. 근데 나 엄마한테 나 하트 이렇게 처음 했는데 엄마가 뭐라는지 알아? 뭐. 나한테 나 돈 없어.
왜냐면 이거 모로코에서 톤. 아, 돈 달라? 그래서 난 이렇게 톤이잖아, 모로코에서. 그래서 아, 한국 이건데? 한국에서 이건데 모로코에서 엄마, 나 톤 좀 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난 처음에 엄마, 엄마, 왜 이렇게 해서 엄마, 돈 없는데? 엄마 이거 하트야, 하트! 그래서 뭔 하트는 개 같단 소리 하지마, 돈 없다니까? 가! 그래서 와, 진짜. 아, 역시 현찰 문화가 강해. 이거 현찰 만지는 그런 느낌이야. 나 지금 현금 이거는 심사인당 하나야. 없어. 어, 두 개, 두 개. 어, 난 어렸을 때 엄마한테 진짜 돈 받은 적 없어. 아, 그래? 아빠한테만 받았는데. 아, 우리 딸이 그 골고루 좋은 DNA 받았기 때문에 앞벌이에다가 흥정도 잘하고 생활력이 넘나 잘하고 정말 알뜰한 그 아이콘이에요. 자, 다음 질문은 모로코에서는 현금, 현찰을 많이 쓰인다. 혹시 모로코 비슷한가요? 아니면 아니요, 모로코는 현금. 현금. 모로코 사람들 다 현금 있어요. 거의. 그럼 내가 미국 양반이 거기 가서 나 비자 신용카드 이거로 결제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뭐 스타벅스 가면. 아. 근데 만약에 뭐 전통적인 카페 가면 거기는 없죠. 아. 거기는 무조건 현금으로. 뭐, 현금 무조건 있어요. 어, only 현찰. 그 한국은 어때요? 그 우리나라 같으면 뭐 신용카드, 잭카드, 뭐 지로페이, 뭐 삼성페이, 뭐 이거 다 페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없나요? 좀 편해. 나는 뭐 이렇게 신용카드로만 지갑 없어도 되고 상관없고 그냥 핸드폰에서 그냥 결제만 해도 되고 밖에 밤에 나가면 그냥 만약에 뭐 집에서 카드 까먹으면 아 카드 까먹었다 아 핸드폰에 있지? 괜찮아 괜찮아 그럼 핸드폰으로 페이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다 진짜. 아 아빠는 약간 구세대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괜찮은 줄 몰랐어요. 나도 처음 봤을 때 뭐지?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그리고 여기 현금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근데 털어. 제일 웃기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버스 타면 엉덩이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도 처음에 사실은 해봤어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아, 그래? 왜 안 되지? 나 진짜 몰랐어요, 진짜요. 어떤 사람들이 막 엉덩이 그냥 떼 막 이렇게 해서 아 핸드폰 여기 뒷주머니 넣으니까 네, 뭐 카드나 핸드폰 이렇게 하니까 근데 나 뭐지? 나도 해봐. 안 되지? 아씨 참피한 씨. 내가 재래시장 갔더니 아줌마가 손이 없어요. 손 가득히 이렇게 들고 그리고 버스 탔어요. 그래서 이거 바로 넷, 엉덩이 셋 이렇게 그리고 끝.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모로코에서도 이런 거 진짜 있으면 엄청 편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자 여러분 이거 사실인지 지나친 국뽕인지 여러분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요. 아니 모로코 저기가 모로코가 여기 그 저기 잣대 삼아서 로마들 삼아서 개발하면 돼요. 그 개발 돼가고 있나요? 우리 모로코? 한숨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분발하시고 아니면 아직 너무 멀어요. 뭐 정통 스타일 좋아하면 그것도 존중해줘야지. 그쵸, 나도 그쵸. 정통인데. 아, 나는 사실은 모로코에서 현금으로 쓰는 것도 편해. 현금 편한 게 그 비상금 쓸 때는 그 현금으로 제거지. 그거는 카드 다 들켜. 문제 다 그쪽 가서 와 삐삐 야 이 바깥 양판 얼마나 썼냐? 저기 아이 닭갈비 집에서 어디 있는지 막 다 알 수 있잖아.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맞아. 천원마다 와. 모로코 역시 현금이야. 기록이 없는 현금 최고예요. 네. 그나저나 우리 시청자 중에 그래서 우리 자이노는 좀 해라. 그러니까 그 말이 즉슨 달님이한테 장가 가고 싶어하는 아저씨들이겠지? 아니 그 젊은 남자들 아저씨들 젊은 남자들 젊은 있어요. 아 진짜? 혹시 연령대 한번 올려주세요. 연령대와 연락처 사는 지역 뭐 나온 학교 뭐 직장 어디 땡기는지 이런 것들.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볼게요. 콜 사진이랑 같이 저는 날카롭게 생각해볼게요. 우리 딸님이 아무한테 보내겠어요? 네 진짜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아 진짜 진지하게 말할게요. 뭐냐면 우리 크리스 씨를 무조건 진솔하게 가려고 일단은 나는 엔터테이너니까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내 일을 이해했으면 좋겠고 아 불규칙적이잖아. 왜냐면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두 번째는 남자가 손이 예뻤으면 좋겠어. 손? 핸드? 뭐 노 고생 핸드 아니면 마른 고생 핸드? 뭔가 아빠처럼 이렇게 손가락 길고 아 이거 뭔가 피아노 치는 사람 나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우리 엄마 팬이시셨어. 진짜? 나는 물려받았어. 와 그니까 막 이렇게 손가락 너무 길고 막 이렇게 예쁜 손 그리고
돈은 상관없어요. 같이 돈 벌면 아 진짜? 어 진짜 쿨하다. 같이 돈 벌면 되고 되고 직장 안 따져. 그냥 함께 가겠다는 마음으로. 그치. 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약간 동네형? 아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아 좀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아. 서로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여기 외국에서 살고 있고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이런 남자 결혼하면 내가 힘들지. 나 앞으로 봤을 때는 남자 좋은 그 직장 안 댕겨도 착실해야 돼. 성실해야 돼. 이거는 기본이에요. 네. 맞아 맞아. 그 근면성실. 나는 사업도 시작했지 어렸을 때. 아 사업도 했어? 나 어렸을 때 6살이었나 7살? 어. 6살이었는데 6살? 그 진짜 거짓말하고 마음이 짠하다. 사업 시작하고 싶었어. 근데 그 동네에서 어떤 여자들이 뭐 집에서 케이크 만들고 팔고 있었어. 잘 팔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뭐지? 아씨 나도 해야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도 할 거야. 그래서 엄마 아 하지마 어차피 너 안 팔 거야. 그래서 아 그래 안 만들줄 거야. 엄마 그럼 나 혼자 만들 거야. 그래서 엄마 그래 해봐 해봐. 나 진짜 재료 사고 혼자 만들었어. 케이크를? 케이크를 문 앞에서 진짜 넣고 그냥 팔았어. 6살 아이가? 100원 200원 진짜 100원 200원 진짜 거짓말하는 거 다 팔았어. 그래서 한 달에 그때는 10만 원? 10만 원 진짜 너무 큰 돈이야 모로코에서. 케이크 파리? 엄마 그거 보고 우와 대박 다음날에 엄마가 만들었어. 우리 딸 장사해야지. 야 같이 농업하자 딸내미.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우리 딸 장사해야지. 그래서 엄마 손잡고 해. 대박이다 엄마. 그래서 엄마 내 옆에서 그래 그래서 야 이 100원을 하지 말고 200원을 해. 200원. 그래서 엄마 안 돼. 100원을 해야지. 엄마 내 천재야. 가. 내 사업이야. 가. 그래서 엄마 알았어. 진짜 한 달 15만 원 뭐 한 달 15만 원 뭐 이런 정도?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뭔가 그 열정 생긴 것 같다. 장사의 신, 초등학생. 우리 딸이 그 골고루 좋은 DNA 받았기 때문에 맞벌이인데다가 흥정도 잘하고 생활력이 넘나 잘하고 정말 알뜰한 그 아이콘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싸울 때나 아니면 이렇게 뭐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해결했으면 좋겠어. 아, 말해. 뭐 이렇게 소리 지는 거는 싫어요. 그거만. 똑같잖아. 똑같은 인간인데. 그님 로코 부부인데 그 남편이 집에만 있고 여자는 잘 나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있어. 있어? 조금 있는데 한 2%? 2%가 이렇게 아직 많지는 않은데 근데 조금 있어. 한국 조금 더 이렇게 개방진 거 좋아요? 아니면 좀 보수적인 거? 한국에 왔으니까. 나 한국 왔으니까 그런 거 좋지. 그래서 나는 그래서 엄마도 야 너 모로코 남자랑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아빠는 진짜 좋은 남자 찾을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딸님이도. 걱정 마. 시집 나한테 맡겨. 오케이. 내가 중매로 하든 선으로 하든 연애로 결혼하든 연애로 가야지 사실. 이 시대 연애. 그치. 나 데이트 먼저. 나 너무 보수적인 면이 그냥 막 대놓고. 아이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피 가세요. 안녕. 크리스 슈.